이렇게 해서 여기 놔두면 몇 년이 가도 이거 벌레 일지 않고 상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먹을 게가 어디 있나? 쌀도 그렇고 보관을 이렇게 해. 네,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해서 드세요. 완성. 이렇게 담아두면 보관 벌레 돌리지 않고 끄떡 없습니다. 알뜰 살림, 지혜로운 살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곡식들, 쌀, 참깨, 검은콩, 흑미, 또 콩 이런 종류들을 이렇게 2리터 피트병에다가 보관을 해요.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이렇게요. 보관을 하게 되면 벌레도 일지 않고 벌레도 안 생겨요. 이거는 검은콩. 이거는 흑미예요. 흑미고 이거는 반찬에 먹는 콩인데 이름 모르겠다. 이렇게 쭉 넣어놨어요.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 저도 오래 전부터 이렇게 보관을 해서 먹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한여름이 돼도 정말 벌레도 생기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려드리려고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보관해서 그냥 이렇게 쌓아두고 눕혀서 쌓아두고 먹으면 오래오래도록 싱싱하게 먹을 수 있어요. 변질되지 않는 제 보관법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건강한 식생활. 아, 똑똑한 생각. 최세연이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죠? 그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